안녕하세요. 다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동화 일러스트 속 창문 문 묘사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과 문 묘사는 다른 묘사처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동화 일러스트를 그릴 때 많이 그리는 다양한 창문과 문 묘사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창문은 창틀, 창살,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창문이 밝은 색이면 창문 유리를 어둡게, 창문이 어두운 색이면 창문 유리를 밝게 해준다는 걸 기억하고 창문 색을 골라줍니다. 보통 창틀을 어두운 색을 하게 되면 묘사를 거의 하지 않으니 저는 밝은 색으로 골라줄게요. 창문이 잘 보이게 어두운 색으로 큰 네모를 우선 그려줍니다. 밝은 창문을 그린다면 흰색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창문을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네모 모양의 창문을 그려줄게요. 창문은 윗부분의 모양과 두께를 어떻게 하냐와 창살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의 창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약간 볼록하게 그려줄 수도, 많이 볼록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휘게 창살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창문 위에 장식을 넣을 수도 있고, 창살의 개수를 많이 또는 적게 아니면 아예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창문의 재질은 저는 색을 어둡게 해서 묘사를 하지 않거나 색을 밝게 해서 나무 재질로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나무 재질로 표현하고 싶다면 더 어두운 색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각지는 부분에 선을 그어주고 결 방향에 맞게 의미 없는 묘사를 넣어줍니다. 창살의 두께가 좀 있다면 만나는 부분에 어둠을 주어 각 형태가 보이게 한 뒤 더 어두운 색으로 의미 없는 묘사들의 마무리를 해줍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그린 창문들을 수업 자료로 첨부해 놓을 테니 꼭 다운받아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문은 문 윗부분과 손잡이의 모양,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재질은 보통 나무 문과 모던한 문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립니다. 먼저 나무 문을 그려봅시다. 문 모양을 그려주고 더 어두운 색으로 질감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색으로 나무 결을 그려줍니다.
의미 없는 묘사도 넣어주면 남은 문 묘사는 끝입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디테일을 넣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문에 창문을 넣어줘도 되고, 가로로 나무 판자를 넣어줘도 되고, 문고리를 둥글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변형해주세요. 다음으로 모던한 문은 문을 그리고 질감까지 넣어준 다음에 문 색이 밝으면 어두운 색으로, 문 색이 어두면 밝은 색으로 문에 도형만 넣어주면 됩니다. 나무 문처럼 창문을 넣어줘도 됩니다. 간단하죠? 문에 좀 더 디테일을 넣고 싶으면 문 윗부분 모양을 바꿔주거나 장식을 넣어주고, 문 주변에 돌이나 벽돌을 둘러주면 됩니다. 문도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린 것들을 수업 자료로 첨부해 놓을 테니까 꼭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창문과 문 묘사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물 그리기 기초, 마을을 사는 평범한 마법사의 집을 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